슈너와 요트 제작사가 만든 경차 브라부스 울티미트 선시커 에디션. 독일 튜너 브라부스와 영국의 선시커가 손을 잡았다. 둘이 힘을 합쳐 브라부스 얼티미트 선시커 에디션을 완성했다. 브라부스는 벤츠 모듈러 고성능 튜닝카 만들기가 주특기인 곳이고, 선시커는 2013년 중국 완다그룹이 인수한 호화 요트 업체다. 순서는 이렇다. 브라부스가 스마트 포트 카브리오를 베이스로 얼티미트 125를 만들고, 이중 10대의 선시커의 요트 제작 노하우를 더했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부분은 얼티미트 125 카브리오와 같다. 직렬 3기통 900cc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125마력을 내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통해 뒷바퀴를 굴린다. 0에 1,000 km/h 가속을 9.2초에 끝내고 최고 시속은 175km에 달한다. 작은 차체를 고려하면 충분히 고성능이란 단어를 붙일만 하다. 선시커는 여기에 개성을 더했다. 그들의 요트에서 영감을 얻어 실내와 트렁크 바닥을 디자인했다.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럽다. 전용인 미드나이트 사파이어 컬러 페인팅도 눈에 띈다. 루프 섹션엔 카본 액세서리를 붙여 포인트를 주었고, 18인치 휠에는 한정판이란 증거를 새겨 오너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블랙과 아이보리로 꾸민 실내와 은은한 조명이 매력적인 풋네스트 등도 인상적이다. 브라부스 얼티미트 125 선시커 에디션의 값은 59,900유로이다. 스마트 포트 카브리오이드의 값은 훌쩍 넘고 얼티미트 125 카브리오보다도 7,100유로 비싸다. 이 정도면 BMW M2 쿠페나 아우디 RS3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통 사람의 눈엔 경차를 이 돈으로 구입한다는 게 어이없는 일일 터. 하지만 세상엔 10대 제작이라는 희소성과 두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모양이다. 이미 10대의 예비 고객을 다 확보했다고 하니까.